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지 버전 몇이죠? 포요! 찐 막 데이지 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데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자, 풍선은 3개 준비하셔도 좋고요. 3개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꽃잎은 다 되고, 가운데 술, 꽃술 될 거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뭐 투톤으로 하고 싶다 그럼 저처럼 총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깥쪽이 조금 더 진하고 안쪽이 조금 연했으면 좋겠어서 안쪽 거 먼저 불어볼게요.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충분히 해주시고요. 손가락 하나 정도? 그러니까 타원을 만들어주시는데요. 근데 타원, 이게 전구가 요만하면 요거 1.5배 정도 방울 만들어주세요. 요 정도. 네. 전부 다 1.5배 정도 방울. 몇 센치인지 정확한 게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총 5개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5개. 마사지 계속 중간중간 해주시고요. 이렇게 5개. 그리고 이거를 잠궈주세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또 5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방울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다음 방울, 뭐 어디든 상관없겠죠? 좌우 아무데나 간 다음에 요거를 자꾸 돌려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매듭끼리, 이 매듭이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얘를 안쪽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총 두 겹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방법은 편하게, 뭐 방금 제가 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듭 두 개 한 번에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이렇게 풀리면 안 되니까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방울 자체를 이렇게 꼬아 주시는 거죠. 네, 원하시는 방법대로 총 두 겹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겹이 다 됐으면요, 이제 안쪽 꽃잎이라고 하거든요. 안쪽 꽃잎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끊어서 없애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마지막에 한 번에 끊으셔도 되고요. 자, 다음 저는 바깥쪽 꽃잎을 조금 이제 세게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쪽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총 세 겹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두껍게 방울을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라면 저처럼 새로 불어서, 자,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요, 살짝 여기를 감싼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약간 할미꽃 컬러긴 하다. 나팔꽃. 할미꽃은 그러니까. 이렇게 방울을 조금 더 크게. 네, 조금 더 크게. 전구에 한 두 배? 세 배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듭을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옆에 다, 네, 가능한 데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꽃술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는 좀 보기 싫잖아요. 두 개 다 끊어서 처리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꽃술인데요, 이게 정말 말이 많아요. 너는 무조건 튤립고기지? 그렇죠? 튤립고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튤립고기를 하셔도 되고, 꼬지막고기 3개 해가지고 올망졸망하게 뭉쳐있는 듯한 느낌 하셔도 좋고요. 해바라기처럼 이게 또또또또또또 돼있는 연출을 하셔도 이뻐요. 네, 진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 주관이 없고 오늘은 펌프 주관이 좀 있기 때문에 펌프 말을 특별히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림 색깔로 조금 색감을 죽여주는 컬러로 했고요. 네, 튤립고기가 근본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오로지 펌프 피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쪽은 꼬집어 고기. 보시면 여기 이건 안 보일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 매듭이 나와 있어요. 네, 매듭이랑 같이 당겨서 꼬집어 고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고정이 잘 됩니다. 꼬집어 고기 하나 하셨죠? 여기서 그냥 끊어서 매듭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네. 이걸 그대로 뒤쪽에서 한번 꽂아주세요. 네, 그럼 사이즈가 딱 맞게 됩니다. 어때? 근본의 맛은 어때? 이렇게 해서 데이지 버전 4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네, 데이지라고 하는 꽃에 솔직히 말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름 모를 꽃은 다 데이지라고 붙이는 것 같아. 그치? 네, 아무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꽃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말고 조회수가 살짝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데이지를 만나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꽃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새로운 꽃을 개발해주세요 라고 하면 펌프한테 따로 DM을 주세요. 네, 저 말고요. 네, 아무튼 처음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뭔가 더 직설적으로 듣고 싶다, 저한테 직접 아마 여기서 띄워줄 거예요, 펌프가. 네. 아무튼 네, 벌룬세포 인스타그램에다가 DM을 날려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